보험아 DB 손해보험 DB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DB는 요즘에 수수비 보험으로 다시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5월 달에도 어떠한 신상품과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저 보험왕가 지금 막 떠나갈게요. 퍼스널 컬러. 자, 간병인 사용일당. 질병 1호종 수수비 운전자 보험. 네, 일단은 월간 내용을 보면요, 간병인 사용일당 여자 보험료 반의 반값 초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20% 체증형 181일 2번 일당이 KB처럼 탑재가 돼요. 세 번째는 무연계 반박값이죠. 반의 반값 플랜. 그래서 간병일당 1호종 수수비, 그 다음에 1인시까지, 그리고 3일 간편보험에서는 1년만 암 진단, 암 수술한 지 1년만 넘었으면 암 주요 치료비 1인실 모두 탑재가 가능하고요. 6대 중대 질환도 1년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술비도 수술 매회 최대 250만원, 간병인 일당과 찰떡궁합으로 5종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뿐만 아니죠. 운전자 상해, 어깨 유일하게 비탑승 중 사고 보장도 되고요. 입원 중만 아니면 골절진단비 50만원까지 매우 크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삼성아지처럼 또 만화가 나왔네요. 만화는 넘어갈게요. 자, 간병인 여자 환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자, 케어네이션에 따르면 간병을 받는 환자의 경우 20년 9월 지속적으로 여자 환자가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환자 성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21년 12월 달로 최대 19.7%를 유지하고 있다. 간병인 사용일당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역시 더 많다는 거. 사용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아요. 50대보다 60대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60대 분들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B손보 반의 반반값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료 비교인데요. 요즘에는 D사가 S사보다, 그 다음에 K사보다, M사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40세 쭉 봐도 역시 지금 타사보다 보험료가 7, 8천원 정도. 보험료가 진짜 보험료 가성비가 깡패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결론은 D사 너네가 보험료 저렴해 그래. 그래서 간편 여자 간병인은 믿고 DB손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DB 간병인 이렇게 싸진 줄 몰랐어. 그래서 보험료가 역시 저렴하고요. 간병인 사용일당 한눈에 봐도 타사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D사의 간병인 일당 매우 큰 경쟁력이 있다. 보장은 거의 다 똑같아요. 보험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DB 보험료가 저렴한 걸로 가입해도 매우 대박이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 C사 반값 간병인보다 싸요. 그래서 간병인 1인실, 간병인과 1인실 같이 넣어도 타사에 간병인만 넣은 것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 두 번째, 간병인과 상급 종합병원 플러스 알파에도 타사에 간병인 넣은 것보다 매우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1호종 수수비, 간병인 종수수비 가장 저렴하게 무연계 반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병인 사용 상해와 질병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거기다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간통 7만원에다가 10만원, 그리고 1호종 수수비 이렇게 해서 1종 30, 2종 30, 300, 200, 4종 500, 5종 1000만원으로 3만원대,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종 2000만원, 물론 관여수술이고 중대한 수술시에 5종으로 보장이 되겠죠. 거기다가 체증형 간병인까지 그 181일 이상도 보상을 싹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자 D사의 수수비는 질병 수수비가 한도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250만원에다가 상급 종합병원 수수비 100만원, 12대 제외된 수수비 120만원, 합이 250만원까지, 아니면 질병 수수비만 넣어도 이렇게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디스크 척추 수술 250만원, 담낭 절제술 250만원, 대장 용종 130만원,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자, 참 좋은 311 간편 건강보험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항암 치료 후에 1년 경과 시점에서 암 주요 치료비 가입할 수 있을까요? 2022년도 암 진단 받았어요. 뭐 어디 병원에서 입원 수술했는데 23년 4월 말에 자궁 내막 조직 검사에서 치료 종결됐어요. 암 주요 치료비 탑재된 3일로 가입하시면 DB는 1억 보장이 되고 DB 돈보 암 주요 치료비 2,500까지. 근데 지금 딴 데는 암 주요 치료비가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암 주요 치료비랑 뭐 다빈치 로봇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렇게 넣으셔도 50세 기준으로 4만원대 60세 기준으로 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중대질병 유병자도 3일로 리모델링 가능해요. 그래서 감액기간 짧은 3일로 1년 감액이 있지만 2년 감액이 있지만 타사보다 1년 감액이 훨씬 더 유리하다. 네,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뇌혈관 활성 수술비 4대 수단계 질환 진단비 네, 그 특정 하지정맥류 질환 혈중종이 치료비 최초 1회 기본담보 넣어도 역시 2만원 60대 이상은 4만9천원 훅 많이 올라가는데 그만큼 손해율이 높으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의 암 주요 치료비 전이 재발 다 되는 거 KB랑 똑같이 되죠? 최대 6억까지 암 주요 치료비 1억으로 5년간 그리고 진단비를 2천만원씩 5년간 최대 6억까지 거기다가 1호종 수술비 최대 2천만원 계속받는 표적항암 1억까지 그래서 이렇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뭐뭐시 유병자 실손보다 낫다 자부담 지킴이에요. 그래서 유병자 실손보다 일단은 실손 면책이지만 상해 질병 치료비 10년 갱신형으로 병원비를 모아서 청구하시면 대박이다. 네. 자, 여기 보시면 50대 여성 19,000원. 여기다가 암 주요 치료비 1억과 그다음에 상해 질병 치료비 1,000만원. 그래서 1년에 1억까지 최대 5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넣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19,000원, 여성은 35,000원, 50대와 60대. 부담 없는 보험료로 부담 없는 자부담으로. 암 주요 치료비 핫한 담보 올인원.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암보장도 암 환자의 62%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간병인 공고 비율도 상급 종합병원이 31%, 종합병원이 32%. 평균 입원 수도 담도암 16일. 방관암 15일, 췌장암 9일, 대장암 8일 정도 입원, 수술, 간병 빠짐없이 모두 다 넣어서 3만원대, 60대 이상은 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즘에 신안처럼 면책 감액기 없는 암보험도 나왔어요. DB에서 암 주요 치료비, 암 진단비,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암 치료 치료비 이렇게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면책, 90일 면책 없어요. 1년 미만 시 50%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대신 암 담보 1년 기가입자 그리고 5년 이게 암 무사고자야 돼요. 그래서 매우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 운전자 히트맨 거죠. 업계 유일하게 비탑승. 그래서 비탑승 시에도 교사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거 제가 유튜브에 저번 달에 올려드렸죠. 이런 부분들도 은근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40대 상해 플랜 골절진단비 50만원, 입원 중만 아니면 10살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DB는 골절진단비 50만원, 타사는 달랑 고작 겨우 10만원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보험료 남성은 17,000원, 여성은 21,00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